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제114주년 미주 한인의 날에 보내드리는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경찰이 퀸즈에서 강도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라콰이 블러버드와 131번가 교차점 인근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차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꾸민 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온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칼로 손과 코 등에 부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두 명의 피해자가 신용카드와 800달러가량의 현금, 휴대전화 등을 빼앗겼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는 자리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제보를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차가 보도 블럭으로 돌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소녀를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로우파크에서 한 세단차가 보도 블럭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18에비뉴와 55가의 코너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13살 소녀는 돌진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찔했던 순간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녀는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속의 두꺼운 책들로 차가 뒤에서 들이받을 때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으며 세단 차량 운전자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세단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심장 발작 등의 사유로 보도블럭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충돌 사고를 낸 택시 운전 기사가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20분경 북부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의 라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 택시가 나무를 들이받아 출동해보니 승객이 칼에 찔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승객을 칼로 찌른 시점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사고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마운트 버논의 릴라이어블 택시 소속으로 경찰은 이 기사와 승객이 당초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브롱스에서 벗어난 탄알에 한 여성이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새벽 세리던 에비뉴와 159가의 코너의 식료품 가게 앞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여러 사람들과 도미노 게임을 하던 중 빗나간 총탄에 맞았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 여성이 같이 있던 무리가 다른 무리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누군가 쏜 총에 이 여성이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나간 한 발의 총탄을 맞은 피해자 21살의 여성은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용의자 단서 확보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159가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어제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벽돌로 고정이 된 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 하이브리지 섹션의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웨이로 향하는 크로스 브룩스 익스프레스웨이에서 길가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벽돌을 제거하는 동안 서쪽 방면 교통이 통제됐다가 어제 저녁이 돼서야 양쪽 방면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현재 벽돌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위험이 있는 벽돌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일로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는 심각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제 맨해튼 42가 브라이언 파크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30살 여성과 여성의 딸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 경찰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경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M트레인 승강장에서 30살 여성과 이 여성의 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 행위를 보였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를 5피트 7인치 키의 40살 아시아계 남성으로 보고 있다며 용의자 남성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납품된 수프에 라벨이 잘못 기재돼 3,000파운드의 수프가 리콜됐습니다. 이 제품은 캐틀 퀴진이 만든 제품으로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에 있지만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
한인 밀집 지역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뉴저지 홀푸즈마켓에서 제품이 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제품은 치킨 수비라고 라벨이 부착돼 있지만 실제 내용물은 미트볼이 들어있는 이탈리안 수비입니다. 이 수비에는 계란과 우유, 밀이 들어있지만 라벨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2월 17일까지며 공장 번호는 P18468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감찰관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법무부와 FBI의 수사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어제 미 의회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대선 기간 법무부와 FBI 양 기관의 수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지난해 7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를 발표해놓고도 대선 직전 새로운 이메일이 발견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한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만의 죽은 고래가 떠밀려왔습니다. 약 15피트 길이의 밍크 고래는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한 두개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이 고래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리버헤드 해양연구 및 보존재단은 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고래 사체를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고래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고래는 5톤 내지 6톤의 무게일 것으로 추정되며 혹든 고래보다는 작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조폐국이 225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자유 여신을 새긴 기념 주화를 발행합니다. 조폐국은 어제 재무부와 조폐국 출범 225주년을 기념하는 금화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4월 공식 발행될 이 주화의 자유 여신은 미 조폐국 발행 주화로는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표현됐습니다. 조폐국은 앞으로 주화에 새겨지는 자유 여신은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등의 여성으로 표현해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 구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화는 순금으로 제작되며 액면가는 100달러입니다. 오늘이 114주년 미주 한인의 날이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을 기념해 법률로 제정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곳곳에서는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도 오늘 저녁 6시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미주 한인의 밤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 한인의 날을 법으로 통과시키면서 역사적인 날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